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종감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제가 알바를 하는 중이고요. 오늘은 부스터 샷을 맞아보려고 해요. 제가 1차, 2차를 화이자를 맞았고 3차는 모더나를 맞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4시 반쯤에 맞고 오늘 밤이랑 내일이랑 또 그 다음날 저의 상태가 어떤지 열심히 기록해볼게요. 지금은 너무 심심해서 사실 솔로 지옥을 조금 보면서 일하는 중이에요. 다들 너무 예쁘고 몸매가 좋고 잘생겼네요. 주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 떨리네요. 아프지 않게 놔달라고 또 찡찡대야지. 백신 맞는 건 못 찍는다 해서 백신 맞는 모습을 못 찍었는데 원래 막 병원 같은 데서 의사 선생님이 독감주사 놔주실 때 약간 어깨를 잡고 약간 이렇게 놔주시잖아요. 근데 요분은 주사기를 이렇게 잡고 제 팔에 쿡 찔렀어요. 그래서 조금 아팠습니다. 아야. 지금은 또 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들 그 다음 날부터 엄청 아프다고 들어서 제가 말을 아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샘플 안에 있는 언니들이랑 놀러 와가지고 대도식당, LA는 대도식당. So we're gonna try the very TikTok famous restaurant in Koreatown called 대도식당. 한국에도 있는 그거 아시나요, 다들? 근데 제가 화장할 시간이 따로 없어서 지금 화장을 하려고 파우치를 가져왔는데 거울을 안 가져왔습니다. Stupid. 아, 조명이 불이네, 진짜. 파운데이션은 항상 요즘 에스티 로더를 쓰기 시작했어요. 또 지금 좀 건조한 상태라서 닉순 콩 에센스로 얼굴을 좀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협찬 받아서 인스타에 올린 제품인데 진짜 진짜 좋아요, 이건. 이거는 진짜 부작용도 없고 제 피부에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이거 보이세요? 끈적거리는 거. 이거 협찬 받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 들 정도로 이거를 진짜 잘 써요. 에스티로더가 또 좀 드라이 하잖아요. 저 진짜 랜덤한 말 많이 하지 않나요? 제가 잘하는 게 말이에요, 말. 수다 떠는 거 진짜 잘해요. 저. 아, 바보. 아니, 화장을 하겠다면서 거울을 안 가지면 어떡한 거야? 이렇게 화질 안 좋은 브이로그랑 겟레디 위미도 거의 처음 아니신가요,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하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 아빠가 사준다고 했어요. 아빠가 저희 아빠가 술을 마시면 맨날 그걸 사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아빠가 술 마시고 엄마한테 아 우리 주은이 카메라 좀 사줘야겠다고 했대요. 근데 엄마가 아 술 취해서 기억하지도 못할 거 왜 그러냐니까 아니다 진짜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글쎄 엄마가 카톡으로 저한테 주은아 카메라는 아빠가 사준대 했더니 엄마한테 내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의 티피컬 아빠입니다. 아빠를 익스포즈 해버렸네. 아빠 미안. 저는 저희 아빠와 되게 웃긴 이야기들이 꽤 많답니다. 재밌는 썰들을 풀면서 Get Ready With이나 Q&A 같은 거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서 뭐 유학생활 이런 거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한테 댓글로 제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뷰는 조금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댓글을 안 달아주시는지. 댓글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힘과 아이디어, 콘텐츠 아이디어가 되니까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next! 뷰라! 조명과 화질이 구려서 저 너무 슬퍼요. 왜냐? 휴대폰을 잃어버렸거든요. 제가 아이폰 12 퍼플이 나오고 고민고민을 하다 샀어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화질도 진짜 좋고 색깔도 너무 예뻐서 너무 만족도가 높았는데 잃어버렸지 뭐예요. 지금 또 홀리데이 시즌이어가지고 캠퍼스에 오는 사람들도 없어요. 코로나 테스팅 받으러 오는 사람만 있어요. 저도 오늘 코로나 테스팅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미크론 조심하세요. 화장 끝! 요즘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노래하는 거 두세 개 올렸는데 보셨나요 다들? 부끄럽지만 전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에 꿈은 아이돌이었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근데 어쩌다 이렇게 경영을 공부하고 투자은행에 일을 하게 되었네요. 학교에 관한 거, 유학에 관한 거, 취업에 관한 거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제발 제발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연애 이야기 이런 것도 물어보셔도 되는데 저는 되게 알려드릴 게 별로 없어요. So sad. 불도 불을 꺼야 돼. 클락아웃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갈 준비 끝! 퇴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호. 아 대도식당 갈라 그랬는데 지금 웨이팅이 1시간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갈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일단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모더나 맞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지금 팔은 진짜 이렇게가 끝이고 몸은 너무 춥고 벌써 막 근육통 있고 타이레놀을 빨리 먹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고기를 먹어서 좀 지금 덜 아픈 건 아닌가 싶어요. I started to feel a little sick. I'm feeling cold. My body's kind of aching. So yeah, I'm gonna take Tylenol and get some rest. 제가 아픈 과정도 다 진짜 열심히 기록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카메라도 못 들어서 이렇게 약간 백신 후기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2일 수요일 오후 4시에 백신을 맞았잖아요. 그리고서 안 아프다가 한 그날 밤 12시부터 몸이 으슬으슬 추우면서 근육통이 좀 있고 머리가 아픈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있다가 몸이 너무 아프기 시작해서 Guys, I think I should go home 하고서
집에 운전을 조심히 하고 오는데 이렇게 운전할 때도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옷 갈아입을 때는 진짜 말할 것도 없이 막 으악 이러면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누워가지고 타이레놀 먹고 솔직히 아파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이게 막 열, 기침, 감기 증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아파요. 막 your body is in pain, so much pain. 그래서 막 누가 진짜 엄청 세게 누르는 것처럼 온몸이 약간 타이튼 돼가지고 너무 아픈 그런 느낌을 그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제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아프기 시작해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진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진짜 너무 아팠다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부스터 접종은 완료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